계속해서 그문좀 열어주세요. Open the door, please.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조금 종류가 다른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누가다가 있었어, 누가다. 그렇죠? 전부 다 누가다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산다. 그다음에 나는 생일날 그것을 받는다. 전부 다 누가다 있었고 그걸 가지고 누가니? 그녀가 책을 어디서 사니? 너는 언제 그거 봤니? 이런 거였어. 근데 이 문장은 종류가 달라. 자, 일단 먼저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게 들어있는 문장을 보곤 평범한 문장이라 그래. 너 이제 6학년이고 곧 중학생이니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이걸 보고 평서문이라 그래. 평범한 문장이야, 이런 건. 근데 이 문장은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 이런 문장은 지금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 부탁을 하고 있죠. 이걸 보곤 부탁하는 문장.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울 거냐면 들어봤을 텐데. 이런 문장은 명령문이라고 그래. 있습니까? 자, 그럼 명령문은 평범한 문장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더 말을 해보자. 이 문장이 뭐였더라? 그렇죠. Open the door, please 하죠. 그러면 평범한 문장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명령문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바로, 자, 부탁하는 문장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Open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는 말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알겠습니까? 부탁하는 문장은 하다시로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 이것도 배웠어, 사실. 자, 문 열지 마는 뭐야? 문 열지 마. Don't open the door.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건 여기다가 don't를 넣으면 돼. 됐습니까? Don't 어디서 많이 봤지?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도 부탁하는 문장이에요, 다음 문장도. 창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네. 아, 참, 닫아주세요. Close 그렇죠. Close the window. 뭐, please 넣으면 공손한 거고요. 친구 사이에 부탁하면 close the window 이렇게 부탁할 수 있고. Close 뜻이 뭐죠? 닫다. 또 무슨 시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상대방에게 뭐 하는 문장이라 그러고, 부탁하는 문장이라 그러고, 중학생이 되면 뭐라고 배울 거다? 이라고 배울 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창문 닫지 마라라는 뭐지? Don't close the Don't close the window 하면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자, 너는 왜 우는 중이니? 할 거야. 문장의 두 가지 종류.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 필요하죠. 그렇죠. 자, 분명히 뭐는 있지만, 울다라는 하다시는 있고, 그게 누군데? 크라이겠지. 답답니까? 크라이. 이 문장 속에 크라이가 그대로 사용돼요. 크라이의 모습이 바뀌어서 사용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요? 크라이. 뒤에 ing가 붙어요. 이런 것보다는 크라잉이 돼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대답인 것 같아. 크라잉.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냥 멋부리려고 ing 붙인 건 아니죠. 장식용으로 붙인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뭐도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니까 종류인 c도 달라지지. 일단 뜻이 뭐가 됐으니까. 그렇죠. 우는 중인. 사실은 우는 것이 될 때도 있어. 그건 아직 안 가르쳐줬어. 나중에 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원래 ing 붙이면 두 가지가 될수 있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와 어떤 시와 뭐뭐 하는 것, 우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되기도 해. 지금은 여기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자, 어쨌든 우는 중이란 어떤 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하고 싶으면 뭐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넌다고 아까 선생님이 비유하는 거 들어봤지? 그렇죠. 징검다리를 건너서 시냇물을 다 건너가면 이 끝에 완성된 문장이 있어. 그러면 징검다리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밟아야 될 징검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다시고 하나는 비동사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느 쪽 징검다리를 한 거냐면 비동사 있는 거를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따져야 될건 비동사의 종류가 am, is, are가 있는데 뭘 써야 될 거냐. 이거 고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면 그 다음 징검다리는 그렇죠. 두냐, 더즈냐. 이것도 아시는 거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비동사, 이 징검다리 am, is, are 중에 뭘쓸 건지 따져볼 차례죠. 그러면,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을 만든 다음에,
그 묻지 않는 말, 평범한 말을 잘 보면 묻는 말이 눈에 보여.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라고 한 거냐? 너는 우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렇죠?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are crying이죠. 거의 다 징검다리 다 거의 다 건넜어. 그렇죠? 너는 우는 중이다는 뭔데? You are crying인데 너는 우는 중이니는 뭐가 되고? Are you crying? 하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디디면 되네. 그렇죠? 문장 완성시켜 볼까요? 그렇죠.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는 why are you crying?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네요. 그 영화가 슬퍼서. 그렇죠. 더 그렇죠. 새들은 하나씩 아니죠. 그래서 그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가 뭐다? 자, 여기서 이제 세로비가 하나 알아둬야 될건 뭐냐? Because가 없다 치자. 그러면 더 movie is sad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 영화는 슬프다. 아이고, 슬프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야. 하나에. 근데 여기 앞에다가 because를 넣으면 이게 없어져. 완벽한 문장이 바뀌어. 슬프다가 아니고 슬프기 때문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는 거야. 왜 영화가 슬퍼서. 여기는 뭐가 생겼냐? I am crying 이란 말이 생겼어.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I am crying? 나는 우는 중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Because the movie is sad. 영화가 슬프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박쥐들은 언제 나냐?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첫 번째 징검다리. 비동사 하다시. 오케이. 박쥐들은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돼. 그치? 됐습니까? 그럼 박쥐들은 나니 말고 박쥐들은 난다 할 때 날다라는 하다시가 있나요? 그게 누군데? 플라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하다시 써야 될 거네. 그 다음 따져봐야 될 거. 이 속에 두냐 더즈냐지. 그렇죠. 그건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박쥐들이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돼. 그렇죠. 그 박쥐들이 난다는 뭐예요? 오케이, fly냐, flies냐, 이거죠, 그쵸? The bat fly냐, the bat, 아이고, 잠깐만요. The bat flies냐, 둘 중 뭐냐, 이거야. fly에 does가 들어간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do가 들어간 모습이 안 바뀌고. 그럼 the bat flies에요, the bat fly에요? 오케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있죠? 그쵸? 왜 그렇다?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바로 나오죠. The bat, 그렇죠. 이거 day죠. 어떤 경우에 does가 들어간다?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땐 does가 들어간다. 이건 day잖아. 그러니까 day fly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자, 지금 한게 뭐냐?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누가 다를 만든 거야. 근데 누가 다를 누가 닌만 만들면 돼. 자, 그래서 박쥐들이 난다는 뭐였는데? The bat fly였는데 박쥐들이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되고? 그렇죠. Do the bat fly가 되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되네. 그렇죠. When do they fly 하고 똑같은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 bats fly?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자 영어는 귀차니즘이 되게 강해. The bat 귀찮지.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 분명히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한다.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y fly in 그렇죠. 뭐라고요? They fly in They fly is 도대체 뭐야? They fly at night. They가 fly 한다. 언제? At night. Oka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 bat 대신 왔고 at night은 뜻이 뭐니까?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at night이라는 대답 주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앞 문장에서. When do the bats fly? 그렇죠. When do the bats fly? When do they fly? They fly a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자,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를 만들기 힘들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는 뭐예요? That is a big fish. 네, 그래서 새로미가 빼먹은 어는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에서는 이상한 우리말과 다른 규칙이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That is a big fish. 그래서 문장의 종류 중에 어떤 것이 나왔으니까 어떤 것을 뭘 붙여야지? 이다라는 말을 붙여야지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고? be동사고 that이랑 같이 쓰는 be동사는 그래서 여기 is가 있는 거죠. 커다란 물고기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입니다는 뭐였는데? That is a big fish였는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그렇죠. Is that a big fish? 그리고 that은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할 때 분명히 이시 나와요. 보세요. 이시 나오잖아요.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랬으니 그렇죠.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줄이면 No, it isn't big. It's small. No, it is not big. It is small. Okay,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at 대신 왔죠. Is that a big fish? No, that is not big. That is small. 할 대신에 it is not big. It is sm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뭐 보면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고 싶어서 왔고요. 하다시처럼 쓰려고 왔고요. 마찬가지 어떤 시니까 하다시처럼 작은 합치니까 작다. 오케이. 다음 문장.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자,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해보자.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에 그 가방들은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될까요? 그럼 왜 물어봤냐면 be 동사가 사용될 문장인데 am, is, are 중에 뭘 써야 될지를 이걸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방들을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day죠.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고? 알고. 그럼 그 가방들은 작다부터 만들어보자. 됐습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 네, 선생님 쓴 거에 뭔가 틀린 게 있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The bags are small. 그렇죠. 이래야지 day가 되죠. The bag은 it이죠. The bags are small. 그래서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are small. 그럼 묻는 말로 바꾸면?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그러면 묻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거를 안 만들어봤자 써서 대답합니다. 절대로 이거 그대로 안 써요. 얘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됐습니까? Okay, are the bags small?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No, they don't. I don't think I'm small bag. 그렇죠. 여기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Don't는 얼씬도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뭐라고요? No, they aren't small bag. 그렇죠. No, they are not small bags. 뭐라고요? No, they are not small bag. No, they aren't small bags. No, they are not small bags.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The bags 대신 왔죠. Small bag 이게 만약에 small bags 대신 왔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문장인데 이게 만약에 small bags 대신 왔으면 뭐라 그러냐 Small bags are not small bags. 작은 가방은 작은 가방이 아니다 이런 건데요. Okay, small bags가 아니고 뭐 대신 왔어요? The bags 그 가방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라? Are the bags small? 이라고 물었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다고?
Are the bags small? 이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No, the bags are not small bags. 그 가방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그 가방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힘들잖아. 그것들 작은 가방 아닌데? 이러면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안방 길어봤자가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안방 길어봤자 애들 얼마나 고마운데. 만약에 안방 길어봤자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문제야. No, the bags are not 할 뻔했죠. 백스, 백스, 백스 이러고 있어야 될 뻔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에게는 작니? 근데 너에게는 작다부터 만들어 보자. 근데 너에게 안방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그러면 너에게는 작다. 리더이죠. 리더도 비슷한 뜻이죠. 너에게는 어리다. Your dog is little. 오케이, 그럼 이걸 묻는 말로 바꾸면 Is your dog littl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s your dog little? 됐습니까? Your dog 안방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Is it little? 하고 똑같은 문장의 규칙 Is your dog little?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Your dog 절대 안 해. 반드시 얘를 안방 길어봤자 써서 대답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Yes, 뒤에 생겼단 말? Yes, it is the dog. 어린이?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개다. 이럽니까? 리틀 하니? 라고 물었으면, 그래, 리틀 하다라고 얘기하죠. Yes, it is little. 예스, 잇 이즈. 만약에 이거 안방 길어봤다가 없었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오케이, yes, my dog is little 이렇게 할 뻔했죠.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이즈가 또 나온 is your dog little 뭐라고요? Is your dog little? Is it little? Is your dog little? Yes, my dog is little. My dog 귀찮으니까 it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형은 키가 크니? 네, 너의 형은 키가 크다부터 만들어 보자. 너의 형은 키가 크다. Your brother is tall. 그럼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네. 그쵸? 너의 형키 크니? Is your brother tall? 이러겠죠? Is your brother ta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rother 절대 안쓸 거야. 분명히 안방 길어봐서 할 거야. 그래서 대답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Yes, he tall. 톨이 언제부터 하다시가 되는 모양이죠. 그쵸? 그러면 톨즈 해야지. 그치? 히니까. 톨의 뜻이 뭐야? 키 크다야? 그럼 뭔데? 그럼 그가 키가 크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여태까지 그거 배웠다. He is tall. 그러면 he는 뭐 대신 왔어? My brother 대신 왔죠. 만약에 안방 길어봤다가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게 돼야 돼? Your brother Is your brother tall? 그랬더니 Is your brother tall? Yes, my brother is tall. 이럴 뻔했어. 근데 안방 길어봐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Is your brother tall? 그랬더니 Yes, he is tall. 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은 어떤 시 8번 문장까지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금요일까지 하다시하고 어떤시하고 같이 익히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